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주도 업종 부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동반 움직임보다는 종목이 보유한 개별 모멘텀이 더 부각되고 있어 개별 종목 중 향후 성장 가능한 종목 발굴을 지속해야 하는데 종목 발굴 수단으로서 기관 및 외국인 연속 순매수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5월 FOMC가 마무리되었지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오는 10일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CPI 예상은 전년 대비 5% 상승하고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5% 상승하는 것인데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예상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시장 역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미 연준 금리 동결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한 가운데 마지막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단기 급상승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점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 대형주에서는 네이버와 SK이노베이션이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 중에서는 네오팜, 프런티어 같은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급적으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전체 매도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고 펀더멘탈에 근거한 장기적 순매수 종목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 중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매수가 지속 중인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TKG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국내 질산부문 1위 기업으로 휴캠스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성장 동력, 밸류에이션 및 배당 고려 시 안정적인 투자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캠스가 생산한 질산은 산업부분 필수 소재지만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인화성이 높은 위험 물질이라서 다른 기업들이 질산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캠스는 질산도 생산하지만 질산의 화학물질을 혼합한 화합물 등을 국내외 유수 화학회사에 장기간 독점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서 불황에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휴캠스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년 대비 37.2% 증가한 486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실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질산 생산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원가율이 개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경쟁업체 독일 바스프사의 독일 공장 연구 폐쇄 결정으로 아시아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주력 제품 가동률이 높게 형성된 점도 1분기 좋은 실적의 원인입니다. 새로운 동장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최근 노르웨이사와 2차 전지 소재의 도전재로 사용되는 탄소 나노튜브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차 전지 산업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ER 9배 초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일단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에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있는데 올해 주당 1,000원 이상의 배당금 예상으로 약 4.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TKG 휴캠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이 19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점,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